대구와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 경북연구원이 주관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경북 북부권역 대토론회가 지난 9일 열렸습니다. 북부권역의 대토론회에는 안동과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영양, 봉합, 울진 8개 시군에서 현장 참석자 164명, 온라인 31명,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도청 이전, 5년이 지난 지금 도청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북북지역의 발전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소외현상 및 대구 중심 쏠림 현상도 우려가 되는 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또한 경북도청에 이전 시에 제시했던 균형발전을 지금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에서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기창의 안동대 교수는 시도의 통합의 기본 계획에 자치정부의 형태와 행정총사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눈치 보기를 하여서는 곤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우의 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 경북의 대학의 생존법은 행정통합으로 두 개의 자치단체가 합쳐 경쟁력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용기 문경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을 통한 대구 경북의 내재적인 협력 강화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라며 북부권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대구 신청사 이전 계획 완료 전에 행정통합을 확정해 경북의 신도청사를 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경북도청은 안동시와 예천군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하지 않으며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